저는 오늘 올해 노벨 의학 생리의학상의 수상자들의 업적인 그 C형 간염 바이러스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제목은요, C형 간염 바이러스 정복기입니다. 사실 올해 노벨 그 생리의학상 수상자들의 업적은 C형 간염 바이러스의 발견이었던 건데요. 제 제목을 보시면 이미 이제 정복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얘기는 이 C형 간염 바이러스라는 한 가지 바이러스를 어떻게 발견하게 됐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정복하게 됐는지를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는 세 분이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의 수상자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비 올트란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하우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찰스 라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부터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는데요. 이 세 분이 왼쪽부터의 순서대로 그 시대적으로 그 차례대로 이 C형 간염 바이러스의 발견에 있어서 업적을 내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발견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후반부에 가서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형 간염 바이러스는 맨 처음에 알려진 것이요, 수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혈액을 수혈하잖아요. 수혈에 의해서 매개되는 간염이라는 개념으로 처음에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그 X축을 보시면은 시작이 1901년도입니다. 1901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시간적인 어떤 그래프가 있고요. 제가 Y축에 뭐 퍼센트가 나와 있는데 이 퍼센트가 이제 뭘 의미하는지를 제가 지금 안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뭔가 시대적으로 보면 점점 감소해서 지금 2000년에 가까웠을 때는 그 빨간 선이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까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Y축이 뭐냐 하면은요, 수혈을 했을 때 간염이, 의도하지 않게 간염이 전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그 퍼센트가 몇 명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 통계의 시작인 미국의 통계이긴 합니다만 1965년도에는요 100명을 수혈을 하면, 여러분들 수혈을 어떤 데 하죠? 어떤 뭐 외상을 입었거나 어떤 뭐 수술을 하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 그럴 때 우리가 수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적으로 불가피하게 하는 건 맞는데 100명을 수혈을 하면 1965년도에 한 20% 넘는 사람들이 간염이 전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간염이 전파되는 것보다는 일단은 급하게 수혈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으로서, 결과로서 이제 간염이 일어난 걸 알게 된 그런 것이었죠. 자, 그럼 이거의 시작은 이제 그전에는 통계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때부터 시작이 됐을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고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우리 ABO 혈액형 이런 것들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01년도에 오스트리아의 의학자인 란트사인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을 했거든요. 이분은 그 업적으로 1930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ABO 혈액형을 이제 발견하게 되니까 좀 더 자유롭게 우리가 수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와중에 세계대전도 두 번이나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수혈이 많이 활성화가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1943년쯤에 어떤 이제 눈치 빠른 의학자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급하게 뭐 부상을 당했거나 한 사람들을 수혈해서 목숨을 살린 건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황달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제 간염의 증상인 거죠. 이런 일들이 생겨서 이게 뭔가 수혈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닌가를 생각 의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곧이어서 이것은 아마도 그 혈액에 뭔가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연구가 되다가 1965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점에 보면은 미국에서 보면 100명을 수혈하면 22명 이 정도가 간염이 전파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1965년이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1965년도에 이러한 그 이 선에 있어서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해였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분은 버럭 블룸버그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1965년도에 지금 우리가 B형 간염 바이러스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바이러스를 발견한 분입니다. 이분이 65년도에 발견을 했고요. 이분은 그 업적으로 1976년도에 노벨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B형 간염 바이러스라는 걸 발견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바이러스를 발견하면 의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은 어떤 치료제라든지 백신을 빨리 개발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딱 생각해 보시기에도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1년 내에 뭐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계신 그런 일이 될 텐데요. 하지만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의학에서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적어도 진단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는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것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블룸버그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나니까 적어도 헌혈한 사람에서 누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인지 아닌지는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헌혈자에서 이제 스크리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곡선을 보시면은요, 한 1970년쯤 되면은 지금 수혈에 의해서 매개되는 간염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헌혈자에서 B형 간염에 걸린 사람들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람들 제외하고 나니까요, 22%였던 그 수혈 매개 간염의 퍼센트가 한 8%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그 획기적인 어떤 그 개선이 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한 8% 정도의 경우는 수혈은 되게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하는 것인데 하고 나서 간염이 전파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와중에 한 1973년도에는요 이제 이거는 수혈하고 상관은 없는 거지만 A형 간염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A형도 발견이 됐고 B형도 발견이 됐죠. 자, 그러다가 1973년도부터 75년 사이에 그 8%는 뭘까? 이제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다가 이번 노벨상을 받으신 세 분 중에 이제 첫 번째 분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하비 얼터라는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국립보건원, 우리가 보통 NIH라고 합니다. National Institute of Health라고 하는 NIH에서 하비 얼터는 수혈의학과에서 근무하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혈을 하는 거를 이제 관장하는 걸 담당한 분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수혈을 하고 나는데 계속 이제 간염이 또 전파되고 하는데 그 원인을 이제 계속 궁리를 하다가 75년도쯤에 이런 논문을 내게 됩니다. 이제 73년도부터 한 6년, 7년 사이에 논문을 시리즈로 내게 되시는데요. 이 논문의 제목을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닌 바이러스에 의한 수혈 매개 간염, 수혈 연관 간염. 결국 이런 거를 잘 그 임상적인 특성을 기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노벨상의 업적을 제가 C형 간염 바이러스의 발견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첫 번째 이제 수상자인 하비 얼터의 경우에는요, 엄밀히 따지면 바이러스를 발견하신 게 아니고요, C형 간염이라는 질병이 있다라는 그것을 발견하신 거죠. 근데 누군가는 그걸 발견해야지 이제 그 누가 환자고 누가 환자가 아닌 거를 임상적으로라도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업적으로 사실은 이분은 이번 노벨상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업적은 여기서만 그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그 NIH에 계신 하비 얼터 박사님인데요. 이분은 사실은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발견에도 혁혁한 공을 세우셨어요. 지금 이 왼쪽에 보이는 분이 지금 하비 얼터죠. 근데 금방 알아보시겠죠? 오른쪽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요, 아까 그 B형 간염 바이러스 발견하는 블룸버그 박사님입니다. 좀 더 나이가 드신 상황인데요, 이 블룸버그 박사님의 자서전에도 써 있습니다. 자신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했을 때 그것이 그 발견한 단백질이 원래는 지금 보면 바이러스의 단백질인데 그 당시에 이게 바이러스인지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오스트레일리안 안티젠, 그러니까 그냥 뭐 호주 항원, 그래서 이게 호주에 있는 원주민들에서만 나오는 어떤 인종적 특성에 따른 단백질인 것 같다고 기술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공동 연구를 했던 분이 하비 얼터입니다. 그래서 하비 얼터는 사실은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발견에도 기여를 하게 됐고요, C형 간염 바이러스의 발견에도 기여를 하게 됐는데 노벨상은 이번에 이제 C형 간염 바이러스의 발견으로 이제 받게 되신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비 얼터 박사님이 이런 종류의 병이 있다, 그것을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C형 간염이라고 부르는데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해가지고 non A, non B 간염이라고 이제 이 병명을 명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지금도 굉장히 나이 많으신 의사 선생님들은요, non A, non B 간염이라는 걸 기억하고 계세요. 또는 이걸 이제 NA, NB 간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C형 간염의 이제 이전 병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비 얼터는 자신이 이제 직접 바이러스를 막 사냥하는 그런 바이러스 학자는 아니셨거든요. 아주 좋은, 관찰력이 좋은 임상 의사셨던 거죠. 근데 이분이 아, 그러면 이 바이러스를 누군가가 발견하려면 내가 이 샘플을 잘 모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헌혈을 할 때는, 수혈을 할 때는 어느 피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수혈을 했는데 이 환자가 간염이 생겼으면 아마 이 피가 오염이 된 피였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코딩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수혈을 할 때도 피를 조금씩 이제 엘리컷을 해놓으셨고요, 좀 분주를 해놨고요, 또 감염된 사람의 피도 좀 분주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모든 것을 냉동고에다가 다 이건 감염된 거, 감염된 지 몇 주 된 거 다 이제 이걸 정리해서 넣어놓으셨어요. 근데 아마 이분은
아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뭐다 보면 이제 바이러스 학자들이 여기서 이걸 찾겠거니 쉽게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 그 발견까지가 14년이 걸렸습니다. 또 거기 재밌는 일화는요. 이분이 이 혈액 샘플들을 자기 실험실의 냉동고에만 넣어놓다가 이게 너무 14년 동안 축적이 되니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그 정육 공장에 있는 육류 냉동고를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이걸 보관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분이 그런 그 혈액 샘플을 잘 모아놓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헌이 된 거가요. 75년도쯤에 이 non-A, non-B 간염을 이제 기술을 했는데 실제 발견은 89년도에 됐거든요. 그 이제 그 발견하신 분이 이제 두 번째로 나올 마이클 하우튼이 되는데요. 그 14년 동안 내가 그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라고 주장한 과학자들이 한 40팀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당시에 이제 불문율은 내가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주장을 하면 하비월트 박사님이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거죠. 내가 이제 피를 몇 개 줄 테니 맞춰봐라. 근데 그 40팀이 다 틀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맞출 수 있어야지 제대로 발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맞춘 팀이 바로 여기 나온 마이클 하우튼. 이분이 88년도에 발견을 했고요. 논문은 사이언스에 89년도에 나왔는데요. 이분이 이걸 처음으로 그 정답을 다 맞춘 거죠. 그 정답을 다 맞췄다는 것은 이분이 발견한 바이러스가 바로 그 원인체 바이러스라는 걸 입증하는 거가 되겠죠. 특이하게 이분은 이 발견할 당시에 대학에 계시지 않았고요. 카이론이라는 그 당시 이제 생명공학 회사들이 이제 미국에도 신생 벤처들이 많이 생기던 생명공학의 전성시대였거든요. 카이론이라는 생명공학 회사에서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83년도부터 이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찾아봐야겠다 하고서는 이제 실험 연구팀을 조직해가지고 이런 이제 업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한 게 88년, 89년으로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죠. 자, 이것이 바로 그 논문입니다. 이 당시에 89년대 사이언스에 이번 노벨상에 이제 업적이 된 C형 간염 바이러스의 발견에 대한 논문이 백투백으로 두 개가 나왔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마이클 호튼이 이제 레스트 어서인 마지막 저자인 논문이 두 개가 연달아 나왔어요. 페이지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요.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은 이렇게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라는 게 주장이고요. 두 번째 논문은요. 이렇게 발견하고 나니까 누가 감염됐는지를 어세이법을 개발할 수 있었다. 결국은 환자가 누가 한 감염자인지를 결국은 금방 이제 알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중요한 또 업적이 된 것이죠. 그 두 번째 논문에는 자세히 보시면 그 공동 저자의 하비 월터도 들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당시에 또 다른 이제 하나의 좀 뭐랄까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신종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은요. 그건 이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는 어떻게 이제 바이러스를 발견하냐면은요. 이것이 만약에 호흡기 바이러스라면 뭐 인간의 호흡기 세포를 배양한 데다가 그 환자의 검체를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겠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이걸 바이러스를 이제 캐릭터를 증명을 하고 특성을 규명을 하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간염 바이러스니까요. 인간의 간 세포를 키운 다음에 거기다가 그 감염된 사람의 혈액을 넣어줬어요. 근데 바이러스가 증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였는데요. 분명히 이 피를 수혈하면 감염이 되는데 인간의 간세포를 배양한 데 넣어주면 이 증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리무중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발견이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언스 논문은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바이러스 학자들이, 그러니까 인류가 바이러스를 직접 분리하지 못했는데, 증식하지 못했는데 그 당시 분자생물학 시대에 바이러스의 유전자 시퀀싱을 염기서열만을 먼저 보고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은 다 알게 됐는데 막상 바이러스를 본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이언스 논문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전적인 바이러스 학자들은 야, 당신들이 진짜로 이 바이러스를 찾은 거 맞아? 이런 의구심들이 아주 팽배할 때였습니다. 이게 89년도라고 그랬죠? 제가 재미있는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이 바이러스학을 배울 때가 92년도였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제 노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바이러스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 만들어진 노트인데 92년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보시면은 unsolved problem으로요. 지금 PTNAMB라는 거는 그러니까 post transfusion NAMB. 그러니까 수혈 후에 생기는 non-A non-B 간염의 원인체를 92년인데 아직까지도 발견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발견했다라고 하질 않고요. 그만큼 이것이 한국에 있는 의과 대학생인 제가 배운 지식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 세계 의학계에 좀 있는 약간의 의구심이 남아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때 이 세 번째 노벨상 이제 수상자죠. 찰스 라이스의 이제 그 역할이 부각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제 이런 이제 시기에서 가장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가졌던 거는요. 이 마이클 허튼이 발견한 그 C형 간염 바이러스 그것이 이 non-A-non-B의 원인이 되는 건 맞는 것 같다. 거기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그 이 사람들이 발견한 그 유전자, 그 바이러스만 가지고 C형 간염이 유발될 것이냐, 아니면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라이스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C형 간염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거든요. 이 RNA 유전자를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이 RNA 유전자만을 순수 정제를 해서 이것을 침팬지의 간에 찔러줬습니다. 이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유일하게 이제 감염되는 동물이 침팬지거든요. 그랬더니 이 C형 간염 바이러스의 RNA 유전자만으로도 C형 간염이 유발된다. 이걸 이제 보여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마이클 허튼이 발견한 바로 그것이 C형 간염의 유일한 원인 바이러스이다. 이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준,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굉장히 확실한 증명을 좋아하거든요. 이것을 한 것이 바로 이 찰스 라이스의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97년도에 그 침팬지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런 실험들은요, 침팬지는 굉장히 고가의 실험 동물이기 때문에 두 마리 막 이렇게만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두 마리의 침팬지에 바이러스를 찔렀더니 저기에 이 그래프들 중에서 첫 번째 줄에 있는 그래프에 있는 그 Y축이 바로 BD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C형 간염 바이러스의 그 역가가 되겠는데요. 바이러스가 증가한 것이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찰스 라이스의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순간에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제가 이제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연구하게 된 게 2002년도에 미국 국립보건원 아까 말씀드린 NIH에 가면서 그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 제가 포스닥으로서 가장 첫 번째 임무가 뭐였냐면은 그 시점에서 5년 전에 찰스 라이스가 감염시킨 이 두 마리 침팬지가 바로 제 연구 주제였습니다. 얘들을 치료를 해봐라. 왜냐하면은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이제 한번 감염이 되면 계속 가거든요. 5년, 10년 계속 이제 감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마리 침팬지가 저에게도 아주 익숙한 그런 이제 실험 동물이 두 마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97년도에 이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염을 유발한 걸 확증적으로 입증을 한 것이 바로 이제 업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그 와중에 아까 그 빨간색 그 추세를 보면은요, 재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발견 때문에 한 70년 정도쯤에 그 즈음에 이 수혈 매개 간염이 급격히 줄어든 건 알겠는데,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발견되기 전부터 이미 좀 줄어들었네. 이거 느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보시면 84년쯤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 당시에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거든요. HIV가.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특히나 서구 이제 권의 나라에서는 이제 마약 사용자들이 정맥 마약 이제 마약 사용자들이 이 HIV도 걸려 있고 HCV, C형 간염 바이러스 같이 걸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HIV에 걸린 분들을 헌혈자에서 스크린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이제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한 2000년 이후에는 이제 웬만한 이제 개발된 나라에서는요, 이제는 수혈에 의해서 간염이 전파된다는 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그 노벨상의 어떤 그 업적에 대해서 노벨상 홈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는 것도 이분들 덕분에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됐고 그 덕분에 안전하게 수혈이 이제 일어나게 됐다.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적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사진 제가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러한 그 바이러스를 발견할 때는 결국은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이걸 발견을 하게 될 텐데요. 감염된 사람은 그 당시에도 많았죠. 근데 이때 발견을 가능하게 한 어떤 특정 한 환자에서 얻은 바이러스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이제 바이러스의 이름을 H77이라고 불렀어요. 저도 이제 이 바이러스를 많이 이용했는데요. 그것은 1977년도에 미국 NIH에서 허친슨이란 환자한테 수혈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를 가지고 주로 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여기 보시면 뒤에 보면은 그 하비얼트의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서 있는 분들 중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죠. 근데 저기 가운데 앉아 있는 90세 할아버지가 허친슨 할아버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K액이 30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데 좀 재미있게도 2007년도에 감염 30주년. 좀 말이 좀 이제 좀 이상한데 축하라고 볼 순 없지만 이분이 30년 동안 필요할 때마다 와서 굉장히 피도 제공하고 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걸 감사하다고 이제 미국 NIH에 있는 과학자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이 이제 여기 사진에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노벨상의 업적은 C형 간염 바이러스의 발견에 가 있기 때문에 발견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남은 시간 동안 짧게 정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시점에는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이전에 굉장히 난치병이었는데 이제는 두 달만 약을 먹으면 이제 99%의 환자에서 다 이걸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치가 너무 쉬워진 병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그 이제 2부에 나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아까 이 시점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알게 되니까 이제 뭐 이런 이제 구조가 돼 있다 이런 것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의사들이 이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떤 이제 코스를 겪게 되나 환자들이 이걸 이제 연구했습니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리면 한 60 내지 80%의 환자는 만성 간염이 됩니다. 근데 이 만성 간염은 한 번 걸리면 이것이 한 10년, 20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냥. 근데 대개 만성 간염에 걸리면은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걸린지도 모르는데 이게 10년, 20년 가다 보면 간 경변증이나 간암이 생겨가지고 환자가 결국은 이제 사망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병인 거죠. 조용히 이제 잠복한 것처럼 이제 있다가 환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치료제 연구들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발견되기도 전부터 사람들이 치료를 이제 많이 시도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인터페론이라는 이제 뭐랄까요, 좀 범용, 광범위한 그런 작용을 하는 우리 인체의 사이토카인을 응용한 항바이러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걸 이용하고 났는데 한 1990년도쯤에는요 100명을 치료하면 한 10%가 안 되죠. 성공률이요. 저기 치료 성공률입니다. Y축이요. 그러니까 100명을 치료하면 10%가 채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인터페론을 썼는데요. 근데 인터페론 치료가 만만치 않은 게요, 2, 3일마다 주사를 맞아야 되고요, 이걸 6개월 내지 1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0%가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인터페론 제제를 약간 다른 약이랑 섞어서 했더니 98년도에 보시면 한 25%?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치료인데 100명 하면 그중에 이 25명만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난제였습니다. 또 그러다가 2001년쯤에는 인터페론을 약간 좀 변형해가지고 반감기를 길게 했더니 한 50까지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부작용도 많은 치료제인데요. 막 이제 이런 와중에서 왜 이 C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이 힘들었을까? 바로 아까 처음에 발견을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원인에 있습니다. 배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험관 내에서 배양이 바이러스가 돼야지 거기에다가 어떤 약의 후보 물질을 넣고서는 아 이걸 증식을 저해하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 이제 그 변곡점이 바로 이분 때문에 1999년도에 열립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있는 랄프 바텐슐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시험관 내에서 인간의 간세포 내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이제 복제를 할 수 있게 만든 걸 처음으로 개발을 하셨고요. 뒤이어서 이 세 분이 있는데 사실 가운데 있는 분이 아까 그 찰스 라이스입니다. 이게 지금 한 15년 전에는 더 마르셨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사이언스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드디어 마침내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이제 배양할 수 있게 됐다. 증식을 시킬 수 있게 됐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이런 일을 한다면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고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우리가 항바이러스 약물을 쉽게 스크리닝할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실험실에서 저희 대학원생들이 아까 이제 15년 전에 물론 이제 확립된 것이죠. 이 방법을 써가지고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이제 인간의 간세포를 시험관에서 감염시켜 본 것입니다. 저희가 대학원생이 찍었던 사진인데요. 저희 까맣게 보이는 세포들이 지금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항바이러스 약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되면은 인터페론 제제 과거에 쓰던 거에다가 새로운 항바이러스 약물을 섞었더니 저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쓰고 있는 약물들은요, 이제 과거에 쓰던 인터페론 안 씁니다. 이제 순전히 먹는 약으로만 해가지고요, 주사제도 아니고요. 이제는 두 달을 먹으면 99%의 환자에서는 다 치료가 잘 됩니다. 그것이 이제 2014년 이후에 현재까지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면 사실 정복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남은 과제는 뭘까요?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에 지금 이제는 과학자의 시간이라기보단 이제는 공중보건학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있어서는요. 왜냐하면 아까 증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증상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WHO에서 작년에 낸 통계인데요. 전 세계에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7천만 명이 있습니다. 감염이라고 제가 맨 왼쪽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중에 자기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게 진단이라고 제가 이제 두 번째 바로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약들이 좀 아직은 고가이다 보니까 좀 이제 후진국에서는 약을 함부로 치료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려 있는 걸 알아도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 중에 또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막상 치료를 하면 대부분 완치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나라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 이제 좋은 약이 나왔으면 이제 과학자들의 이제 수고는 끝났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감염자들을 잘 찾아낼까? 그럼 약을 이제 드릴 수가 있을 테니까요. 이런 좀 더 공중보건학의 시대로 좀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십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 연구원이면 올해 노벨상을 예상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받곤 하는데요. 이 생리의학상에서는 라스카워드라고요. 이 상을 받으면 몇 년 후에 노벨상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이 하비얼트랑 마이크라우터는요, 2000년도에 라스카워드를 받으셨고요. 또 바텐실라그랑 찰스 라이스, 여기 있는 마이클 소피아는 이분은 이제 항 바이러스를 개발한 분입니다. 이 세 분은 또 2016년도에 라스카워드를 받으셨어요. 이 다섯 분 중에서 사실 세 분이 이제 이번 노벨상을 받으신 거죠. 특히나 근데 약간은 이 약을 개발한 쪽보다는 누가 먼저 이 바이러스를 개발했는가 이쪽에 많이 좀 포커스가 되면서 이번 노벨상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이 슬라이드 하나는요, 이 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연구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HCV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세계 학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89년도에 발견된 다음에 92년도부터 매년 미팅을 하는데, 미팅을 한 다음에 각자 이제 어느 도시에서 했고 어느 나라에서 했고 그 올가나이저가 누구였다, 주최자가 누구였다는 것을 하나씩 저렇게 명패처럼 박습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세상에 저거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저걸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HC 미팅을 한국에서 제가 이제 주최를 해서 맨 마지막에 제 이름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거를 7월 달에 몬트리올 가서 이걸 이제 그 다음 팀에 드려야 되는 건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이제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저 패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번 이 노벨상은 세 분의 대표적인 과학자한테 수여가 됐지만 이 HCV에 지난 25년 동안 노력하신 많은 과학자분들이 같이 기뻐하면서 지금 이걸 축하하고 있는 그런 또 상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